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124페이지인 건 아시죠? 우리가 이제 이 대출금을 이제 상환을 할때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로 이제 상환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게더 나은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뚜렷한 기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진국 같이 경제가 안정이 돼 있고 고용이 안정이 돼 있을 때는 고정금리가 좀더 합리적이다. 예, 계산하기 편리하니까.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변동금리가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는요, 만약에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담대라고 얘기를 하죠. 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이자율의 선택이 변동금리가 거의 한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율의 변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때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죠. 근데 대부분 장기 금리로는 고정금리를, 예, 단기 금리로는 변동금리를 쓰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는 단기 금리를 적용해서 변동금리로, 주택금융공사 같은 보금자리금 같은 경우는 장기 금리로, 예, 그래서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게뭐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에서 보시게 되면요, 예, 여기는 어쨌든 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그러니까 제목대로요, 매 기간 갚아 나가는 원금이 균등하게 상환이 되는 방식이고요. 이 원금은, 예,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눠서 구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만 여기를 납입 횟수로 주어지는 것은요, 매기 상환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매월 상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만약에 대출 기간이 10년일 때 매기 상환이면 10으로 나눠야 되고요, 매월이면 120으로 나눠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대출 기간 내내 뭐는 일정하냐면 원금은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융자 금액이 5억이에요. 예, 그리고 대출 기간은 예 들어서, 예, 20년이다 이렇게 가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기 상환이라고 그러면 연 단위로 상환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요. 이자율은 가령 예 들어서 5%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매개 상환하는 원금을 구해야 될 때는요, 요거 그냥 요렇게 나누시면 되죠. 5억을 20으로 나누면은 2,50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출 1년서부터 20년까지 원금은 그대로 2,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금은 균등하고요, 이자를 가산해야 될때 초기에 대출 잔액은 5억이잖아요. 5억에 5%면 2,500이죠. 그러면 원리금 상환은 5,000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5억에서 2,500만 원 상환했으니까 4억 7,500이 잔액이겠죠. 거기에 이자율 5%를 적용하게 되면은 원리금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원금은 일정하고 이자는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체감에 대한 형태로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논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원금 균등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만약에 계산을 하라고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원금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자를 가산해서 원리금을 계산하는 구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있죠. 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요 원리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융자 금액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냐면요, 저당 상수를 이렇게 곱해서 원리금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원금을 계산하려면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은 원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자라는 것은요, 융자 잔액 있죠. 예,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게 되면 이자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빼서 나온 게 뭐냐면 원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예, 융자금이 2억이고요. 예, 그쵸? 예. 아, 융자금이 3억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7%라고 이렇게, 예, 가정을 하게 되고요. 기간은 예 들어서 10년, 예,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자율 7% 기간 10년이었을 때 저당 상수가 0.094393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당 상수가 주어져 있으면 융자금에다가 0.094393을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원리금이 얼마 나오냐면
2,831만 7,900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원리금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자를 빼면 되는데 이자율이 7%인데 융자금이 3억이잖아요. 그러면 3억에 7%를 빼면은 2,100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남는 게 원금이 되겠죠. 731만 7,900원. 예, 이런 식으로 원금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요. 원리금을 계산할 때는 융자금에다가 뭐를 곱해야 된다. 예, 저당상수를 우리가 곱해서 구하는 개념이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예, 거기 지문 3번을 보시면 상환 기간 동안 저당 지불액 중에서 기간 초에는 이자 지급 비중이 높고요, 원금 상환 비중은 낮지만 기간 말에 가까울수록 이자 비중이 급감하고 원금 상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 예, 그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금 균등에 비해서는 초기 소득이 적은 차입자는 이 방식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점증이라는 얘기죠. 점증 우리가 체증 상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대출 초기에는 원리금의 상환이 제일 적은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출 초기에 원리금 지급액 상환액은요, 원금 균등이 있고 원리금 균등이 있고 그 다음에 점증이 있으면 예, 얘가 제일 작은 방식이죠. 그래서 이 방식은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예를 들어서 사회초년생이라든가 또는 신혼부부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에게 적합한 이 대출 방식이 점증 상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다만 초기에 상환액이 적다 보니까 대출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있죠. 이자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마이너스 상환, 즉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점증 상환 정도 하다면요, 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왜냐면 인플레가 심한 시기에는요, 우리가 이제 투자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에 의해 가지고 물가 상승이 높아지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인플레가 심한 시기에 상환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손해거든요. 예, 그러면 그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 어떤 방식을 체크해야 되냐면 인플레가 심한 시기에는 상환을 많이 안 들어오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월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 물가가 조금 안정적일 때 상환을 좀 더 많이 해라. 예, 이렇게 유도하는 방식이 그게 점증 상환 방식의 논리다라고 예,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주어져 있을 때요, 얘네를 우리가 비교하는 거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25쪽에 그림 밑에 가게 되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에 대한 비교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비교에 대한 것들은 지문을 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경우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문제 그 우리가 비교 항목에서 보시면요, 예, 첫 번째, 자, 차입자의 첫해 월불입액이 가장 많은 것이 있죠. 그러니까 대출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있죠. 예, 이게 제일 큰 애가 누구냐면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점증 이 순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납부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할 때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도 역시 이 순서라는 얘기죠. 대출 중간에 중도 상환할 때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죠. 예, 이게 제일 적은 거. 원금 균등이 제일 적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예, 그 다음에 점증. 예, 이 순서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대출 실행 시점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고 대출 실행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 대출 비율이 가장 낮은 것도 그것도 원금 균등이에요. 그렇죠? 예, 대출이 일어나는 시점이 있죠. 예, 총부채 상환 비율이 예, 가장 큰 방식이 뭐냐면 그게 원금 균등이에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점증이 제일 작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은요, 차입자의 연소득분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규모를 얘기하거든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초기는 원금 균등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이 원금 균등이 제일 큰 거예요. 요거는 지문상에서
꾸준히 활용해 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상환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니까 대출 잔액이 대부 비율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도 원금 균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우리가 미상환 대출 잔액이 제일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뒤에 3번에 보시면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되는 저당 잔금 있죠. 예. 원금 균등이 제일 적은 거죠. 미상환 대출 잔액의 또 다른 표현이 저당 잔금이라고요. 그죠?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중에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대출 원금 분할 상환액의 규모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점증에는 대출 초기에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제일 적은 방식이 점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특징을 따라서 이렇게 지문으로 형성이 됐을 때 내가 구별할 수 있느냐. 예,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게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얘네 계산해서 값을 구하는 건요. 문제집에 다 넣어놨어요. 예, 그때 우리가 한번 쫙 풀면서 또 정리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론에 대한 거를 예, 조금 더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이제 활용이 많이 되는 애가 누구냐면 126페이지에 보시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의 계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예, 요게 여러분들 이제 계산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도 이제 한번 나왔던 거죠. 예. 예,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또는 융자 가능 금액 있죠. 예, 요거를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는데요. 주택하고 이제 상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담보 인정 비율 있죠. 예. 예, 이거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 있죠. 예, 두 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시켜서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할 때는요. 이 주택 가치 있죠. 주택 가치에다가 여기 있는 담보 인정 비율 있죠. 예, 이 비율을 곱하면은 예, 융자 금액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가치가 5억인데요. 담보 인정 비율을 60%를 주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3억까지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그냥 직접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게 담보 인정 비율을 토대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은요. 요거는 여기가 연 저당 상수가 되겠고요. 차입자의 연 소득 기준했을 때 여기에다가 DTI 있죠. 예, 총부채 상환 비율을 곱하고 기타 부채로 여기는 이제 이자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요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있으면 빼는 거고 없으면 생략해도 돼요. 그죠? 예, 요런 식으로 해서 주택은 구하게 될 때요. 아, 예제를 우리가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옆 페이지에 127페이지에 보시면 자, 주택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A 소유의 주택 시장 가치가 3억 원이고요.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라고 주어져 있죠. 예. 그러면 거기서 조건은 다 줘요. 일단 연간 저당 상수는 0.1이라고 주고요. 그죠? 그다음에 대출 승인 기준이 있죠. 담보 인정 비율 시장 가치 기준 60%라고 줬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 나온 것처럼요. 시장 가치가 3억이라고 줬잖아요. 3억에 60%면 368이니까 1억 8천을 융자 받을 수 있죠. 이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이 50%래요. 그리고 차입자에 대한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50%예요. 근데 기타 부채는 없으니까 5천에 50%면 2,500이죠. 2,500일 때 여기가 0.1이면요. 이게 10배라고요. 그러면 2억 5천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여기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얘를 해주게 되면요. 이 기준은 충족이 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예, 승인이 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8천이다. 예. 요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한 예, 그런 부분이 주택을 기준으로 융자 금액을 산정할 때 얘기죠. 그 다음에 상가를 기준으로 예, 우리가 융자금을 계산할 때요.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는 거는 둘 다 똑같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는요. 상가의 가치 있죠? 예,
여기에다가 담보 인정 비율을 곱해서 그래서 융자금의 규모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상가의 가치가 6억이고요. 만약에 대부 비율을 60%를 준다 그러면 66에 36이니까 3억 6천 예, 이렇게 하는 건 똑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현금 수지는 순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를 기준으로 융자 금액을 구하는 건요. 예, 순 영업소득이 있고요. 부채 감당률 예, 곱하기 저당 상수를 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렇게 해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해 갖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무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채 감당률이 2가 되고요. 0.5면은 2 곱하기 0.5 하면은 0.1 나온다고요. 그죠? 요런 식으로 이 수치를 다 제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근래는 상가보다는 주택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언급을 하는 거는 얘가 시기 조금 더 간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만 부수되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에 대한 것만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융자를 1억 8천을 받고 있는데 기존 대출금이 8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건 1억이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만 잘 살펴볼 수 있으시면 예, 이렇게 최대 융자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은 쉽게 접근도 가능하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상가를 기준으로 구할 수 있는 것 있죠. 그게 이제 128페이지에 들어가 있죠. 1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요. 순영업소득이 1억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시장 가치가 5억이에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아, 거기 보시면은 담보 인정 비율은 60% 이하래요. 그러면 5 곱하기 60이면, 60%면은 3억이 되겠죠. 그러면 담보 인정 비율 기준에 따라 3억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 영업소득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1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연간 저당 상수를 0.1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에 대해서는요, 아, 2라고 줬죠. 그죠? 2 곱하기 0.2 하면은 0.4가 나오죠. 1억을 0.4로 나누게 되면 2억 5천을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켜야겠으니까 우리는 2억 5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박스 안에 조건을 봤더니 상가의 기존 저당 대출금이 1억 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2억 5천에서 1억 원을 빼면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5천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대출에 따른 제재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단원 지문 정리가 있을 때요. 주택 상환사채, 신탁증서금융, 부동산 투자회사, ABCP, MBB 있죠. B가 들어가는 건 다 부채금융이라고 그랬어요. 해당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지분금융에 들어가는 건 조신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하나만 지분금융에 해당이 되더라.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죠. 그러면 차입자는 조기 상환하지 않죠. 시장 이자율이 비싸지면은 내가 지금 조기 상환하고 나오면 더 비싼 이자를 빌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 기간은요.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한 위험이 커진다 그러면 틀리죠. 그게 2번과 3번이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죠? 예. 시장 금리가 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절대로 조기 상환이 안 들어오죠. 시장 금리가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되는 저당 잔금 있죠. 예. 원리금 균등이 원금보다 작다 그러면 틀리죠. 대출 잔액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상환은 누가 더 많이 했냐면 원금 균등이 더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원리금에 비해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4번과 5번이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같은 맥락인데 표현만 이렇게 다르게 해서 출제해 주니까 그런 면에 유념하시면 될 거고요. 원금 균등은 체감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할 거고요. 원리금 균등에서 기억해야 될 거. 시간이 가면서 원금 상환액이 점점점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감소한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출 기간 만기까지요. 이자 수익의 크기 있죠? 예. 가장 잔액이 오래 남아있는 애가 점증이잖아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원금. 이 순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자 수익의 크기는 원금 균등이 제일 크고 점증 원리금이라서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이자 수익이 제일 큰 거는 점증, 그 다음에 원리금, 원금 균등이 제일 작은 방식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이제 금융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예, 부동산 증권에 관한 부분이죠. 자, 요 증권에 대한 것에서요. 거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의 유동화 제도라고 있죠. 이 부동산의 유동화 제도라는, 유동화라는 것은요, 결국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각을 하는 방법인데, 매각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되사기도 어렵고 매각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주식 형태로 발행을 해서 유동화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발행을 통해서?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그래서 유동화 제도 중에 보게 되면요, 이게 자산 유동화 제도가 있어요. 자산 유동화 제도라는 것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은 다 유동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자산 유동화 제도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고 있어요. 그러면 자산 유동화 제도하고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가 있으면 자산 유동화 제도가 더 포괄적이에요. 여기는 모든 자산을 기초로 유동할 수 있다는 얘기면요, 여기는 주택 저당 채권 하나만 유동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자산 유동화보다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를 더 많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부동산 금융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가 있다는 얘기죠. 리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주택저당채권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주택저당증권의 기초에서 만들어져 운영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부채증권, 여기가 대표적인 지분증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하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가 꾸준히 출제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밑에 가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것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선진국이나 예를 들어서 일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초기의 부동산 금융은 주택 자금에 대한 저당 대출이 있죠. 담보 대출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주택 담보 대출을 받겠다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자금은 한정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만약에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금융기관에서는 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예금을 수신을 받아서, 예, 또 다른 불특정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법인데, 문제는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고요, 대출은 장기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영하게 되면 여유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누가 대출하러 오더라도 추가로 대출해 줄 여력도 없고, 돈을 찾으러 왔을 때 줄 여력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대출을 해주게 되면 금융기관은 뭐를 확보하냐면 저당권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저당권 중에서 만기가 10년 이상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을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걔가 만약에 시장에서 유동화가 될 수 있다면, 현금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다 해소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 있죠? 예. 이거를 누구인가 양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대출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도입한 게, 예, 이게 저당, 예,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동화 제도의 파급 효과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 나온 대로 이 주택 금융이나 기타 부동산 금융이 활성화되겠죠. 더 많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요, 한정된 재원으로 무수히 많은 대출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금융기관에서는요, 한 천억 정도를 조성을 해서 1인당 1억씩 대출해주면 저당권이 1000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팔면 다시 천억 들어오면 또 대출해주면 1000개 생기고, 그죠? 그럼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면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에 따르는 유동성 문제가 완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동성 문제는, 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대상이 다양화된다는 것이 또 장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당 채권이 유동화되면은 우리가 주식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 자금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131페이지 상단에 예, 박스로 되어 있을 때 가장 정리를 잘한 건 금융기관 입장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예, 일단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저당 시장의 구조가 되어 있을 때요. 저당 시장의 구조까지는 일단은 또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저당 시장의 구조를 봤을 때 저당 시장의 역할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저당 시장을 보시면요. 1차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2차 시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1차 시장은 자금 수요자하고요.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가 성립되는 시장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예, 주택 담보로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 예, 1차 시장이라는 얘기고요. 그죠? 그다음에 2차 시장이라는 것은요.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 사이 있죠. 그래서 저당 대출 기관하고 예, 다른 투자자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2차 시장인데 여기는 주택 자금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예, 2차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요. 2차 시장은 1차 시장에 주택 자금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2차 시장에 이 기관 역할을 주택금융공사거든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을 할 때 그 자금은 어디서 조달하느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기초로 증권을 만들어서 투자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이 보금자리론 대출은 1차 시장에다가 위탁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과정은 기억을 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1차는 주택담보 대출 시장이고요. 2차는 주택자금에 대한 공급 역할하는 시장이라는 것을 구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저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별도로 지금은 말씀 안 드린 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주택 저당 증권을 하겠죠. 그때 이제 시장의 구조가 드러나야 되니까. 예, 그때 또 우리가 연결해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 132페이지에 주택 저당 증권 있죠? 예, 여기서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